정부가 2036년까지 국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원전 비중을 유지 확대하는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발전을 대폭 늘려서 기존의 석탄과 가스화력 발전소를 대체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미국발 훈풍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으로 주가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탈탄소를 기조로 한 전력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꾸준히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보통 이제 전력 기본 계획은 이제 2년에 한 번씩 향후 이제 15년 동안 그 국내 이제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세우는 계획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10차 이제 전력 기본 계획이 이제 확정 발표가 됐는데요. 네.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기존에 이제 9차에서 탈원전이 이제 화두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엔 탈탄소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과 이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각각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정부에서 NDC에 이제 제출했던 안이 한 23%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8.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2030년도까지 32%대를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2036년도까지는 34.6%의 발전 비중을 차지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대신 이제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는 2020년도까지 22.9%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건 이전에 이제 발표했었던 거에 비해서 8.6% 이제 감소가 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축소하는 거에 대한 불만 사항이 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RE100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이제 수요 증가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수소 암모니아 관련된 발전 부분이 추가적으로 됐다라는 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2030년도에는 수소 암모니아 발전이 2.1%, 그 다음에 2036년까지는 7.7%대까지 이제 확장을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수소나 암모니아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의 안을 따르면 2036년도까지 최대 전력 수용량이 이제 135.6기가와트로 매년 2.5%씩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되면 발전 관련된 시설을 뭐 더 확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발전 시설 말고도 송배전 시설을 좀 더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접근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송배전 관련된 그런 이제 시설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정부가 원전을 좀 네. 키우겠다라는 그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도 좀 가시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원전 관련주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정부 정책 수혜주를 꼽는다면은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될까요? 네, 뭐 원전 관련주들을 뭐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그 국내적으로 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전의 발전, 그러니까 신규로 건설하는 기술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원전을 이제 좀 더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네. 쪽으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국내 부분보다는 해외 수출 관련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일단 원전도 뭐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이 이제 예상보다는 조금 이제 비중이 축소됐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뭐 한 5배 가까이 증가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뭐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 관련된 투자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기업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풍력 관련돼서 뭐 대표적으로 CS윈드, 그다음에 동국 SNC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송배전 관련된 분야, 그러니까 지금 뭐 송전탑도 많이 건설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송배전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된 투자가 상당 부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기업으로는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서 LG
LG 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이나 네. PS텍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지금 당장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수소 관련돼서 암모니아 관련된 뭐 롯데 정밀화학이나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 발전이 수소법 시행으로 아마 좀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퓨어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새롭게 건설해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풍력 그리고 태양과 송배전 수소까지 다양한 종목들, 섹터들 분류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잡는 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